우리 여기 회사죠? 아, 우리 회사 아니고 대표님이 우리 회사 직원들 운동하라고. 이야, 회사원들 운동을 이렇게 시키나 봐요. 여기가 이제 목적이 두 개야. 어떤 건가요? 우리도 운동하고, 네. 자신 나면 자식들이랑도 같이 여기 오고 하라고. 노후 보장. 그렇지. 아. 노후 보장, 그렇지. 그것도 있지. 정과장님은 뭘 또 루아 커피를 드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저희가 커피 심부름이나 하자고 여기 온 겁니까? 몇 개씩 차이난다고 지금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해야 돼요? 아, 뭐 아까부터 정과장님은 무슨 뭐 루아 커피? 루아 맞나? 네, 맞아요. 아, 그것 때문에 지금 3시간 동안 우려가지고 만들어서 이거 색깔 다른 거 보이죠? 그게 있어요? 지금? 아, 어떻게든 구하면 만들어지더라고. 역시 못할 건 없군요. 못할 거 없지. 세상에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어요. 아니, 근데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진짜? 저 와, 저 지금 걸어온 것 보여 안 보여? 주머니에 손 넣어! 아, 뭘 이렇게 깝깝하게 보십니까? 정과장님이 그 말한 주머니에... 색깔 다른 거 보이죠? 이거 루아 커피. 아니, 루아 커피 드시고 싶다 하죠? 이거 3시간 이거 동안... 루아기야? 루아 색깔 다른 거 안 보여요? 야, 진짜야? 이 색깔 다른 거 어떤 고양이에요? 어. 어떤 고양이에요? 에? 검은 고양이 네로 아니야? 검은 고양이 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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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 아파. 정대리님 혼자 카라멜 맡기 어떠셨습니까? 나는 또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 부장님 없으니까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마십시오. 혹시 휴가 때 보셨습니까? ATG 컴퓨터 하신 거? 봤지. 우리 성화란 멤버가 이번에 되게 별로던데? 아주 그러니까. 잘한 건데요? 그 친구가 제일 별로던데? 아, 그래요? 지금 제일 마음에 드네요.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제 일을 좀 늦게까지 했더니 아 본부장님. 아, 본부장님 커피. 다들 본부장님만 챙기네. 나는 근데 사실 이거 TF팀 너무 좋은 게 작가님들이 네. 미리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홍중 씨 와보세요 이러고서 한 명씩 부르면은 괜히 기대해. 또 뭐 있는 거 아이가 귀엽네. 아, 또 우리 대표님께서 복지비. 복지비. 와, 맞아. 영어로 하면 약간 인센티브. 인센티브?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주셨더라고요. 우리 서로의 약간 좀 관계에 대한 약간 좋은 방향을 해서 약간 내가 오랜만에 마니또라는 걸. 오. 아, 근데 저는 태어나서 마니또 처음 해봐요. 어, 아, 진짜요? 네. 저의 마니또는? 저의 마니또는? 당신의 마니또는? 입니다. 준비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마니또 한번 오늘 각자 뭘 준비해 왔는지 다들 직접 준비했잖아요. 개왔네. 그러니까 복지비를 저희가 받고 직접 준비했으니까 최 본부장님부터 한번 볼까요? 아, 좋죠. 작은데? 아이, 또 상자에 럭키 유. 아, 럭키 유. 너의 행운. 럭키 유. 이거는 인정. 본부장님 표정이 좋으신데요? 본부장님이 뭔데 콘돔이야? 이거 이거 약간 정성이다. 진짜 본부장님 기분 좋으신가 보다. 뭔데 안 보여? 또 호루라기? 아, 발목고대. 발목고대와. 아, 근데 이게 본부장님이 다 필요하신 건 그러니까 진짜, 넣었어. 아, 근데 이거는 좋네. 뭐예요? 프로폴리스.
평소에 또 최 본부장님 좀 노래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오 타이밍 좋아. 진짜 듣기 싫다. 이게 프로폴리스 이건 진짜 필요한 선물이었던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이게 여드름 패치인가? 센스가 있네. 야 이거 내 많이 떠난 친구가 이거 그냥 약국 들어가가지고 5만 원어치 몸에 좋은 걸로 그냥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맞춰온 건데 이거 딱 보니까 아니 맞춰온 건데 이거 아니 왜 선물을 주셨나요? 아 여보님 네네네 그리고 5만 원 남기기 싫어서 원래 프로폴리스 하나만 살라 그랬는데 두 개 산 거죠 가격 맞추려고 센네 원 플러스 더 원 플러스 더 원 플러스 원 아 이런 뜻이었구나 안녕 일단 제가 뭘 샀냐면 저희 막둥이가 또 목을 많이 쓰니까 또 목에 좋은 걸 사줘야 될 것 같아서 피부가 뭔가 자꾸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패치를 또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발목 보호대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우리 막둥이가 또 기쁘게 잘 받아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항상 존경합니다 본부장님 요새 노래방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길래 목에 뿌리면 좋은 스프레이와 조기축구 등산도 참 많이 화살표 하길래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등산도 참 너무 많이 하길래 발목 보호대와 본부장님 꿀피부를 위한 여드름 패치도 같이 준비했어요 본부장님 평생 갑시다 사랑합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칙칙칙칙 그건 아프고 누군가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아니 본부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부장님이 일단 박사원 나랑 자리 좀 바꿔 아니야 그러면 다음은 제 거를 한번 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우와 야 진짜 대박이다. 어 뭐야? 그래 저런 쇼핑백에 담겨. 야 이거는 어 나 이건 진짜 감동이다. 근데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사긴 했는데. 이 브랜드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 브랜드 이거를 제가 딱 이렇게 항상 사요. 아 방에 있는 거던데. 오. 제가 피부에 맞는 이걸 찾으려고 이제 한창 엄청 많이 갈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것만 계속 쓰고 있는 아 박사원 아까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것만 계속 쓰고 있는 아 박사원 아까부터 되게 뭐야 아까부터 사랑스럽게 쳐다봐 아니 너무 투명해 표정이 내가 어 야 이거 감동이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샀는데 우와 근데 야 이거는 어 나 이건 진짜 감동이다 근데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사긴 했는데 이거를 네 저는 오늘 연차를 내가지고 이렇게 밖을 나와 있는데 당신의 마니또는 홍중입니다 마침 우연히 여기에 네일샵이 있는 거죠 저희 ATG가 또 폴리시드맨 캠페인의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안 들어가볼까? 혹시 내일 되게 틀어졌어요. 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진 않겠지만 실용성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감동이다 그거는. 감동이에요. 아, 이거 5만 원 넘겨도 됐었구나. 나도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이거 선물해 준 사람은 5만 원 받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챙기려고. 그냥 이거 2만 원 먹었을 수도 있어. 이거 내가 봤을 때 그 현금까지 나한테 계좌 이체해야 돼, 이거. 일단 이제 편지를 한번 볼게요. 두 장이에요, 편지가. 오. 자. 우주 최강 패셔니스타 나만의 스타 홍중 차장님 이렇게. 벌써부터 약간 이게 딸랑딸랑 향이 느껴지죠. 예. 예.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저의 선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사실 것 같아서. 홍중 차장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아 근데 이건 진짜 맞아요. 이거 미친 게 더 좋은 겁니다, 부모장이. 아, 저거 백날 저거 발라봤지. 저걸 잘 바르면 붙일 일도 없지 않나? 하여튼 차장님의 영원한 마니또 박사원이죠? 아, 저 아닙니다. 박사원 맞잖아요. 근데 왠지 그 편지가 더 길 것 같지. 아, 이 편지요? 이 편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따 읽으시면 안 됩니까? 부끄러운데. 아 근데 이거는 평소 말투 나왔어요. 내다. 네 선물 고르는데 온 가족들이 총출동했다. 요즘 많이 바쁘제? 내가 본 너는 연습생 때부터 항상 바빴다. 친구지만 참 배울 게 많다. 아 같이 연습생을 하면서 아 얘가 리더가 된다면 무서울 게 없겠다. 또 같이 무대를 하면 얘가 리더라 자랑스럽다. 네 그거 기억나나? 와 나 이거 진짜 추억이야. 내가 노력에 대해 의심하고 있을 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나는 성공하는 법을 그렇게 배웠다고. 농구장 벤치에서 얘기하던 게 지금 너가 밤새고 노력하는 모습들과 늘 겹쳐 보인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언젠가 응원하고 있다. 화이팅이다. 성공하자 우리. PS 근데 견제도 한다. 조만간이다. 조심해라. 뭐야? 박성원 다시 봤네. 진짜 감동이다. 근데 이거 진짜 고맙다. 고맙다. 정 과장 거 한번 보도록 하지. 상자가 반으로 줄었어. 진짜로 상자 안에 상자가 또 있다. 이거 마트로 시켜 아니에요 이거? 뭐 눈 푸파? 당신 이런 건가? 상표 때문에. 상표 때문에. 오케이. 오, 나온대요. 상자가 또 방으로 줄었어. 뭐야 이거? 아 상자가 아니야? 상자 안에 또 상자가 있네. 그것도 연은? 아 가격이 적혀 있네. 이 저건 뗄 수 있지 않았나? 야 18,000원 어디 있어? 야 18,000원 어디 있어? 뭐야 나를 보고 말겠어? 18,000원 꿀꺽했나? 아니 근데 아니 알겠네. 아니 거품이 있어. 이거 한번 지금 못 써보나? 궁금한데? 와 그 중에 센스 있게 80 노래로. 아 여기로 나오는 거구나. 이제 울리면서. 아 이게 전자제품이 아니라 이 확성기의 원리를 갖고 있는 약간 그거네. 좋네. 이게 블루투스나 뭐 연결하는 게 아니고. 아. 진짜 속내를 알겠어. 얘는 인테리어야. 오. 아 좀 되긴 하네. 조금 돼. 와 소리가 엄청 큰데요? 아 오케이 아, 일단 인테리어. 야 편지 궁금하다.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야. 자, 사랑하는 정 과장님. 사랑하는 정 과장님. 아니, 글씨가. 제가 읽어줄까요? 지렁이.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글씨 해독 능력을 좋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봐. 오하십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귀여워, 그래도. 자, 주목. 다들 조용히 할게요. 자, 읽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 실용적일까 생각을 하다가 샤워하시면서 음악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선 없는 무동력 스피커를 준비했습니다. 알고 준비한 거구나.
들으실 때 너무 한 노래만 듣지 마시고 다양하게 들어주세요. 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듣고 있을 테니까요. 하트. 아,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실실 웃고 막 하트하고 이러지? 아무튼 제가 센스 있네. 아무튼 제가 많이 또 사랑합니다. 아, 많이 또. 많이 또. 센스 있네. 언어 유희에 능한 사람이구만. 아니, 근데 일단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이거는 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해준 거라서 저는 기분 좋아요. 아, 이것도 강 부장님 복수의 시작인가? 복수의 시작인가? 왜? 표정 왜 그래? 표정이 뭐야? 얘 궁금하다. 궁금하다. 아, 근데 잠깐만. 맞춰보는 재미가 있네. 약간 큰일 났어. 있는 거야. 뭔데? 있던 거야. 심지어. 이거는 나에 대해서 너무 별로 관심 없는 거야. 아, 이거 내가 아니 이거를 이게 뭐냐면요. 이거 심지어 윤호가 산 것도 아니고 홍준영이 샀어요. 윤호 기계에다가 홍준영이 밤마다 매니저님이랑 맨날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애인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네. 이 게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 정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최성은 목이 많이 타는가 보네. 왜 이렇게 안담해졌나? 저의 마니또는 정대리님입니다. 윤호야, 기다려라. 짜잔. 윤호랑 제가 같이 한번 저희 마니또에 선물을 사러 한번 가볼까요? 설마 선이는 제가 마니또 아니죠? 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난 뭘 누굴 것 같아요? 홍중이 형? 근데 이랬는데 손으면 웃기겠다. 에이 설마. 이제 따로 찍겠어 나도. 그럼 좀 이따 뵙죠 대리님. 아 그래요. 좀 이따 봬요. 네.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안 빨간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산사원이랑 같이 마이또 선물을 사러 왔는데 우리 정과장 좋아할 만한 5만원짜리 정대리님, 네. 홍보로 가시죠. 아니요, 저 아직 남았어요. 좀만 기다렸어요. 여기서 사야 돼요, 정대리님은? 아니요, 저 아직 남았어요. 좀만 기다렸어요. 아, 여기서 사야 돼요, 정대리님은? 네. 아, 그럼 전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아, 네. 이따 봬요. 이따 봬요. 네, 안녕. 이따 봬요. 이따 봬요. 네, 안녕. 아, 큰일 났네. 안 내려가네. 아, 여기서 사야 되는데. 아, 저 눈치 없는 정대리님은 왜 자꾸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럴까? 아, 큰일 났네. 이게 좀 금액이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아. 이거 너 영수 증 받아왔지? 아니 너는 그러니까 근데 넌 이게 진짜 너무한 게 뭔지 알아? 홍준영이랑 매니저님이랑 밤마다 맨날 하는데 인 줄 알았지. 인 줄 알아서 이걸 샀어. 아. 이걸 사주면 좋아하겠지 했는데. 아 근데 마음 이쁘네. 그래도 그래, 너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나의 사랑스러운 곰돌 리트리버 정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신의 마니또입니다. 항상 정대리님께 받은 게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편지로 남겨봅니다. 아, 비싸더라고. 사원들 챙기느라 늘 바쁘고 항상 선두로 웃으시며 모든 일을 완수하는 정대리님 직급을 떠나서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선물을 좋아하실 것 같아 골라보았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근데 너... 아... 야, 마음은 이쁘다. 마음은 이쁘네. 마음은 이쁘네. 아, 영수증도 안 달라 했단 말이야. 진짜 좋아할 줄 그러니까 관심은 조금 없지만 정성은 있었다. 아, 난 진짜 좋아할 줄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좋아할 줄 알았어. 아, 좋아. 선물이니까. 다음은 또 요즘 거야? 우리에게 감동을 준 박성화 사원과. 아~ 네, 받을만해. 그러니까 온 만큼 받아야 될 텐데 이제 네.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네 이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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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상자가 5만 원짜리야? 아니 근데 이게 네, 네 이거 편지만 들은 거 아니죠? 한번 열어보자. 아 그래서 좀 설레어. 아 설마. 아, 설마! 설마!
대박이겠다. 그냥 오! 현금 5만 원. 현금 5만 원 다시 한번. 도전. 와! 진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 제일 알차다. 제일 알차다. 누구처럼 32,000원에서 12,000원 띵까먹 막 이런 거는 그래, 누구처럼 39,000원으로 이거 사오고. 진짜 기뻐하고. 왜 진짜 기뻐하고 있어.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어. 선물 준 사람 센스 있네. 일단은 편지부터 읽어볼게요. 투 성화 사원. 나 누구누구일세. 오다 주웠네. 일단 성화 사원보다 높은 사람이야. 성화 사원이 게임을 좋아한다. 길래 제가 읽을까요? 저 해독 능력이 있어요. 나였으면 지식이 풍부해지기 위해 책을 샀을 거야. 하지만 게임에 써도 이해하겠어.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껄껄껄껄껄껄껄. 이거 말투가 정과장님 말투인데. 저는 성화 형이 게임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문화상품권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내 돈 주고 사긴 없지만. 안녕하세요. 혹시 문화상품권 있어요? 아, 다섯 점 주실래요? 네. 된 거죠? 고생하세요. 제가 문화상품권을 샀지만 게임에도 쓸 수 있지만 책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화 형이 무엇에다가 쓸지는 성화 형의 자유도. 하여튼 좋습니다. 책에도 쓰고. 괜찮아요? 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알뜰하게 잘 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작품이 이제 다 나왔네. 아, 이제 준 사람 이제. 프린만. 와 뭐 되게 많아요 지금. 와, 와 뭐야? 네, 강 부장님 갔다 오시죠. 야, 이 정도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저게 뭐야? 야, 뭐야? 경찰장님 돈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 본부장님 사비 쓰셨어요? 자, 그러면 뭐부터 뜯어보시겠습니까? 아, 일단 이거부터 한번 네, 열어볼게요. 이거는 식빵인가? 이게 뭐야? 뭐야? 오, 오, 오. 이거 이런 거 바디필러인가 그런 거 말할 거예요. 아, 갈대. 아 이게 제가 요즘 약간 불면증이 좀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또 준비를. 아 알고서. 아, 알고서. 바디필러. 이건 뭘까? 나도 이게 너무 궁금해. 아. 무거워요? 아니요. 아 좀 무거워요.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낚싯대인데? 정말 낚싯대예요? 아, 낚싯대 진짜로? 와. 낚싯대요 내가? 강태공이네. 아니 진짜 낚싯대야. 아니 낚였다는 거지 지금. 얼마예요? 네, 저는 지금 드라마 스케줄 촬영을 하다가 시간이 좀 비어서 많이 또 선물을 해주면 되는 건데 왜 하필 여상형일까요? 강부장을 위해서 어떤 마니또 선물을 준비할지 매우 고민이 많았어요. 진짜 여기 이 자리에서 만난 한 시간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기대감은 되게 없어요. 강부장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좀 헬스를 너무 좋아해요. 헬스장 갖고 와요. 손끝으로 뺄 수 있는 머리띠, 헬스 머리띠 가지고 와요. 세 번째, 보드, 보드와 보드를 들고 다니는 보드. 여성의 마치기가 보드랑 홍대. 그 대망의 마지막, 저는 그 마지막으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낚싯대. 왜 이걸 골랐냐? 우리 강부장의 새로운 취미를 위해서. 아, 근데 이거 진짜 낚싯대예요. 네, 정말 이거 낚싯대예요. 근데 뭐 표정이 왜 그래요? 아, 네, 좋아요. 아, 좋아요. 좋은데. 아, 일단 편지부터 읽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야, 뭐 사인까지. 야. 혹시 누가 사인을 했어? 네. 아, 네, 감사해요. 자기애가 아주 넘치시는 분이네. 네. 투 강부장. 투 강부장. 많이 또라 너무 오래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 고민이 많이 됐지만 강 부장에게 적합한 선물을 샀네. 좋아할 거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웃음이 절로 나
나오는구만. 2020년도 고생 많았고 2021년도에도 파이팅해서. 파이팅해서 ATG 홀링스 대박 나자고. 나는 진짜 후보 다섯 개 정도 골라놓고 저거는 고민 많이 했다고 들었어. 거기서 막 매니저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살까요? 뭐 살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러면서 한 시간 반 동안 앉아가지고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진짜 너는 기분 진짜 나쁠만 하겠다. 느낌.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누구든 약국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했는데 그치? 그래서 내가 재미와 실용성 두 개를 선택해서 두 개나 샀단 말이야. 아 진짜? 최상원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눈물 흘릴 준비하고 갔다 와. 앞에 여상이 너무 놀렸나? 아이고 이게 막상 이게 제가 받는 게 좀 설레네요 이게. 나 한번 볼래. 나도 한번 와 이거는 이거는 진짜 뭐야? 뭔데? 이거 선물하는데 나한테 뭐라는 거야? 야 나는 그래도 약국 가서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다고 딱딱 집어왔는데 이거는 그냥 가가지고 야 이거 그렇구나. 우리 숙소에도 굴러다니는 거야. 이게 뭐야? 야 이거 숙소에 가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줘봐요. 아 줘봐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뭐에 좋은 거야? 내가 가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친구가 춤추는 친구다. 근데 허리에 요즘 되게 많이 쓰고 되게 무리한 동작을 많이 한다. 어떤 게 좋을까요? 했더니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육체피로 여기 허리 관절 야야야야 이게 뭐냐면 그냥 봐 그냥 약국 가가지고 저 관절약 하나 주세요 그러면 네 하면 그냥 주는 거야. 이게 그거인 거야. 그렇게 따지면 나 노래하는 친구라고 했어. 야 일단 최상원? 도중형이 내가 얼마나 정상 난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이거 사놓고선 지금 누가 뭐 샀네 이러고 있던 거야? 이거를 비하인드를 보면 아는데 관절이나 이런 데 좀 약 같은 게 있어요. 누가 드시려고? 아, 그 춤추는 친구인데 평소에 네. 춤을 좀 무리해서 많이 쳐서 그런 데 좀 좋은 약이나 이런 게 있어요. 가자, 하나씩 제가 끊어야 되는 거냐? 10만 원인데? 가격이 너무 그 가격은 혹시 다른 거 나온 걸로? 네, 5만 원 제 5만 원 지금 나는 세금을 해야 돼서 이건 얼마예요? 5만 원. 아, 딱 5만 원. 이렇게 두 개로 들어있네. 아, 좋아. 감사합니다. 네, 하루 한 번. 네, 하루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편지 한번 읽어주세요. 아, 편지는 또 정성이 가득 담겨있어요. 아, 편지를 근데 제가 꽉 채워서 썼어요. 최서원 읽을게요. 투 최서원 안녕. 나는 이제 아니까 홍중일이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우리 TF팀이 생긴 지도 좀 됐고 우리도 정말 가족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친해진 것 같아 늘 기분이 좋아. 몇 달 전 면접만 해도 말이야 우리 최사원을 보며 이 팀의 미래를 걱정했었는데 이제 어엿하게 늘 성실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참 뿌듯하고 그러네. 그나저나 사실 이런 편지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서 평소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차마 잘 하지 못했던 말 몇 가지만 더 적어보려는데 괜찮지? 그 핑크 머리 어떻게 안 되나? 늘 사랑해, 늘 사랑해.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From 김 차장. 아, 여기 오늘 아주 훈훈하네요. 아, 이렇게 이제 어찌나 저찌나 우리 대표님들 덕분에 양손 무겁게 다들 이렇게 집에 아, 가벼워 돌아가시는 거 가벼워. 아주 기분 다들 좋죠? 네. 네. 예. 앞으로도 저희 ATG 홀딩스 TF팀 또 우애가 좋게 아주 돈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맞아요. 네. 아, ATG 홀딩스 TF팀의 안내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월급 정산 레이스가 있을 예정이니
노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이면 지금부터 월급 정산 레이스가 있을 예정이오니 노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 월급 정산 하겠지? 레이스도 뭐야? 야야 먼저 간 사람 미친다! 가자. 어디야? 아이 뭔 회사에 스파이가 있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진짜 좋아요 벚꽃 날리고 네 벚꽃 날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금일 지급될 TF팀의 월급은 철저히 능력제로 정산됩니다 오! 네? 오 그러면 이게 직급하고 상관없이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 그냥 아 능력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 또 아 이러다 못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이기차지 직원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미션을 통해 이기팀에게만 월급이 지급될 예정이오니 전 직원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기 전에 좀 편한 복장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옷이 좀 바뀐 거 같아. 어? 이거 뭐야? 어, 검사님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 차장. 아, 차장님. 아, 상원은 없나? 진정해. 형, 진정이야. 박상원 진정해. 능력제. 재밌습니다. 저기다 가자. 저 순간 이동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저기다 도착 해야지. 어, 부장님 너무 신나. 부장님 본부장님 너무 신나셨어. 아, 부장님도 신나셨어. 어, 죽은 거 아니야? 야, 너무 신나셨어. 뭐야? 종로이야. 종로리야. 에, 말리지 마. 아야야. 말리지 마. 자, 팀 나누기 미션은 서바이벌 총싸움 게임으로 개인전으로 진행됩니다. 아. 게임 시간은 단 10분. 탈락하는 순서대로 1위부터 3위까지 상위권. 슈퍼 울트라 캡숑 팀이고요. 오~ 네, 오~ 4위부터 7위까지의 4위는 조금 부족한 루저인 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 어, 근데 이미 이렇게 검은색 팀도 이미 아, 슈퍼 울트라 캡숑 팀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뺐으면 좋겠네. 아, 간부장이 있어요. 아, 마니또가? 아, 마니또. 자, 뒤에 보시면 저기 아이디 보이시죠? 네. 네. 여기에 자신이 선택한 이름을 하면 됩니다. 이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해볼까요? 네. 하나씩. 영어 이름으로. 산이부터. 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산님으로 가겠습니다. 산님. 아, 진짜 게임 이름 같다. 네. 진짜 게임 이름. 저 많이 부를 때 산님 이러지거든요. 네. 저 파우즈에 보면은 그 레이저 총 쏘는 애들 있어요. 그럼 저는 마포 트루퍼로 하겠습니다. 아, 네. 마포 트루퍼. 오케이. 저는 풍동 이상한 놈 하겠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전 이상한 놈. 풍동이 이상한 놈. 그럼 전 송도 나쁜 놈 하겠습니다. 나쁜 놈 하겠습니다. 나쁜 놈. 저는 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 이제 장충동. 장충동. 불족발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이제 장충동 불저격으로. 아. 저격으로 이런 거지. 전 노원구 수색대요. 노원구 수색대. 괜찮다. 노원구 수색대 될 것 같아. 안양 포도탄 하겠습니다. 안양 포도탄. 오케이. 오케이. 안양 포도탄. 오케이. 안양 포도단. 안양 포도탄. 장충동. 불주교. 나는 송도 나쁜 놈. 마포 트루퍼. 충격.
사님 준비 완료. 수, 셋, 수, 셋. 농구 수색대. 알겠다. 애들 신났다. 알겠다. 어, 지금부터 1등 뒤 전쟁이 시작됩니다. 1등 뒤 전쟁이 시작됩니다. 움직이지 마. 자, 연기는 여기까지다. 보여주겠다.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7, 9, 8, 7, 6, 5, 4, 3, 2, 게임 뭐야, 나 어디서 넣는 거야? 뭐야? 뭐야? 어디선가 봐. 또 맞아? 뭐야, 나 죽어. 나 죽었다. 또 좋네. 상님 Robots.
뭐야? 오 마이 갓. 어디야? 우와. 뭐야? 뭐야? 아 재밌다. 아 일로 와. 아 확실히 총 싸우는 애들이 다르네. 종호, 우영, 여상, 홍중 지금 한 번만 죽으면 끝이고. 근데 종호 저 피로 잘 버틴다. 근데 홍진이 형 뭐하는 거야? 홍진이 형 살아있었어요? 존버야 안 보이던데? 돼? 안 되겠구나 해서 저기 숨어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 진짜 검은 옷이 안 보여. 그래서 어, 맞아, 나 맞아. 이렇게 2층 가가지고 아 내가 위에서 점령해서 싸야겠다 하는데 누구 계속 나 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층 애들을 얘가 다 죽인 거야.
경기장에서 일찍 죽었지 뭐 계속 다 죽이고 다녔었어. 맞아. 아니 보면 알잖아. 종호가 일찍 죽었는데 스코어가 580점이야. 그러니까. 자 근데 지금까지는 팀정하게 불과했고. 그죠. 운동 해줘야죠. 우영 씨 이거 눈이 좀 틀리셨는데요? 아 이거 파이널 게임 아니에요? 이때를 위해 아껴뒀다. 이거는 팀만 정했는데 내 체력의 60%는 쓴 것 같아. 일단은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죠. 초! 울트라 캡슐 파이널! 조금 부족한 월급을 채우자! 빵이야! 빵! 오케이. 빵이야! 빵이야! 가자! 가자! 이제 팀을 나눴고요. 이 팀으로 하는 첫 게임 월급 오르 고. 오. 고는 한국어 발음 말고 go. go. 아 월급 오르 go. 지금부터 본격적인 월급 팩트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월급 오르 go 클라이밍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올라가 정상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성공.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1등은 월급 10만 원을 획득합니다. 오. 2등부터는 2만 원씩 차감이 되죠. 10, 8, 6, 4, 2, 0,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까지. 꼴통만 아니면 뭐. 자, 그럼 1, 2, 4, 4, 5, 6, 7입니다. 오케이. 파이팅! 아, 전에 했던 것처럼.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 아,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슈퍼 우트라 캡슐이 짱이에요. 짱이에요. 정과장이 부순다. 부순다. 정과장 화이팅. 정과장. 화이팅. 정과장 님이지. 넌 잠깐 또 정과장이래. 님 화이팅. 응. 정과장. 님 화이팅. 정과장. 네. 이 암벽에 따라서 우리의 월급이 달라져. 월급이 달라져. 정과장 살살요. 정과장님, 정과장님, 정과장? 예? 그래도 돈보단 안전일세. 오, 거짓말, 거짓말. 도전. 오,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 잘해 잘해 정과장.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빠르다 빠르다. 오 빠르다. 오 역시 난 믿었다고 정과장을. 차고 내려와 차고. 아 역시 팔이 기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야 착지까지 완벽했어. 예? 예? 김차장님 김차장님 김차장 김차장님. 나는 이렇게 정과장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지. 아 박사원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 김차장. 네? 다른 팀이지만 안전이 우선일세. 네? 안전이 우선일세.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씨. 나는 그냥 무난하게 갈게. 네. 그냥 실수하는 네. 것보다. 오. 오. 김차장이 왕년에. 김차장. 오 빨라 빨라 빨라. 김차장. 어? 축구부에다가. 오 빨라. 빨리 올라갔어. 오. 빨라 빨라 빨라. 좋아 좋아. 오.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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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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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아! 아! 어우, 잘한다, 조심! 잘한다! 잘했어. 뭐예요? 괜찮아요? 네, 김 차장의 기록 21초 78. 내가 올라가면서 느낀 건데 나 아까 우영이만큼 올라갔거든? 안다. 야, 팔이 더 길어. 아, 나 긴장돼. 제가 사실 높은 것을 좀 무서워해요. 박사원을 믿네. 근데 안전이 우선이네. 박사원 천천히 해. 안전이 우선이래잖아. 박사원이 왕년에 어? 배구부, 축구부, 야구부. 야, 그래, 배구부 어? 했던 친구야. 농구부, 수영부. 오, 박사원 어깨가 넓어. 나에게 힘을 줘. 야! 야! 기대 안 해. 박사원, 자, 상식적으로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치는 게 빠르겠지? 오케이.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 치지 말고. 오케이. 어. 오케이는 반말이고? 네. 도전! 그렇지! 빠르네? 왜 빨리 뭐야? 빨라. 아니, 저 형은 좀 올라가면 부들부들 떨어. 조건이야, 뭐야? 빠른데? 뭐야? 진짜 빠르다. 밑에 보지 마. 진짜 빨라. 야, 올라가, 올라가.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오. 나이스, 나이스.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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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내려와, 천천히. 할 수 있어! 바로 차! 바로 차! 어, 무슨 손 잡고! 아니야, 그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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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멋있는 거 한번 해야지! 조용한 여기서 점프한다! 아, 손 나, 손 나, 손 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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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나이스! 오, 야, 공으로 나는데, 코트로 나는데! 어, 나이스! 왔어! 어. 아, 박성환한테 졌어, 아. 아, 성황도 다리랑 팔이 길어서 그러네. 머리 머리로 박사원 네. 박사원 네. 머리 한번 이렇게 딱 넘기세요. 아, 자연성황한데? 경무장이 파이팅! 오케이. 경무장이 내는 그날까지. 경무장이 이거 하면 본부장이 한 발짝 다가서는 겁니다. 어, 뭐야, 그거 뭐야? 네. 강부장. 네. 안전이 우선일세. 오케이, 도전. 나이스. 오, 뭐야, 나이스. 오, 뭐야. 꼬였다. 아니, 아니, 안 꼬였어, 안 꼬였어. 꼬였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위에 보지 마. 어, 춤 보지 마, 위에 보지 마. 춤 보지 마, 춤 보지 마, 춤 보지 마. 찍어, 찍어, 찍어. 나이스! 찍어, 찍어, 찍어. 나이스! 나이스! 이야, 10점트야. 우와. 야, 뭐야? 운동할 보람이 있는 보람이. 우와. 야, 이정님! 저 이제 보부장 될 수 있는 겁니까? 대표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올려주시죠. 일단은 지금까지 4명 했는데 1등이 여상이고 꼴등이 홍중이네요. 네. 야, 압도적이다, 1, 2등이. 아직 3명이 나간 거지? 어. 자, 가보자고. 오케이, 지사원. 지사원, 안전이 우선이야. 야, 안전! 그런 거 없어. 야, 무조건 올라와, 그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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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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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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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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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계속 가, 올라가, 계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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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야, 이거 진짜 힘으로 올라가고 있어. 자, 저희가 어, 그래도 많이 받았네. 그리고 이쪽 팀이 아이고 예. 하나, 둘, 셋. 야, 뭐야, 이거 되는 거야? 야, 진짜 안 들어간다. 야, 여기 이제 뭐야, 얘네 뭐야, 이거 에이스? 야, 너네 여기 전쟁터야. 아,
맨발로 이용해야 돼. 이거. 뭐? 아, 예. 아, 지나가, 진짜? 지나가, 지나가. 아, 어, 저기 있다. 홍준이 형 저기 있다. 야, 글로 가지. 이거 돼요? 이거 바로 앞에서 있는 거? 형 달라고? 야, 내가 죽는 게 나.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여기 지금 붙어버려.